손해율 100%가 아닌 200% 이상 매우 높은 적자보험, 바로 수수비보험인데요. KB손해보험에서 드디어 21대 다빈도 지장 수수비를 없앤다고 합니다. 손해보험 업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빈도 지장 21대 수수비, 12월 4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얼른 연락주세요. 안그럼 후회할걸?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다빈도 지란 수수비가 역마진으로 보험사에서 일찍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업계 유일하게 KB손해보험만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12월 4일 금요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후부터는 100% 정말입니다. 100%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21대 다빈도 지란 수수비가 어떠한 장점이 있고 손해율이 얼마나 높은지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 자, 그러면 업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22대 다빈도 질환 수수비, KB손해보험이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112대와 종수수비, 질병수수비, 그리고 손해율 매우 높은 21대 다빈도 질환 수수비가 중복해서 4가지가 부담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이 역시도 12월 4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2월 4일까지만 수수비 보험 다빈도 질환 수수비가 가입이 가능하다. 112대와 21대가 관여와 비관여 구분 없이 회당 지급이 되고요. 관여와 비관여 구분이 없다는 거죠. 112대와 21대 수수비는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모두 다 비관여로서 100%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관여와 비관여 회당 지급이 된다는 게 매우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성인보험이나 아니면 어린이보험 모두 다요. 자, 수수비 보험의 혁명이에요. 112대의 수수비가 탑재가 됐고 업계 유일하게 중복해서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축소 후에는 당사 다빈도 우위 유지가 보험료 부담 시 1구간 최저로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교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KB손해보험만이 장점이 있고 H사와 S사, M사보다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보장한도도 여기 보시면 나와있다시피 일단은 편도절제술이 320만원, 사타구니 탈장이 320만원, 뭐 충수염 절제술, 심장수술, 비관여, 그 충농증이 매우 큰 금액으로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갑상선 결절 고주파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A사와 B사, C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3배 이상 이제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한도도 높다는 거죠. 수수비는 자녀 중심으로 돼야 되고 112대보다 좋은 21대 혹은 20대 수수비가 12월 4일까지만 보장이 되고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KB 수수비만의 장점이 있고요. 아직 21대 중복해서 12월 4일 금요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얼른 연락주세요. 자, 자녀 수수비의 장점도 20대의 수수비가 아직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 매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KB 손해보험, 메리츠마제, MG 손해보험이 생명보험에 약간은 고대로 종수수비가 탑재됐지만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더 비싸고 다빈도 지란 수수비와 중복해서 보장이 안 되는 예, 최대 장점이기 때문에 KB 손해보험이 제가 통계를 물어보니까 100%가 아닌 200% 이상이 돼요, 손해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시간이 살짝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화수목금 금요일 6시까지만 가입이 되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이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연락해서 꼼꼼히 뒤에서 설계를 해드릴게요. 자, 밑에 보시면 다빈도 지란 주력 수수비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거죠. 자, KB 같은 경우는 112대와 21대 중복해서 보장이 되고요. 물론 M사도 64대와 32대가 보장이 되지만 KB에 비해서 보장 한도도 작고 보장 범위 면에서도 좀 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KB손해보험 많이 가입하시고요. DB손해보험 역시 한개 106대 수수비밖에 없고요. H사도 71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담석증이나 비관여 수술시의 보장금액이 250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M사는 100만원, D사도 200만원, H사도 200만원, KB손해보험이 어떻게 보면 112대와 21대 두 줄기의 어떤 수수비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다. 단 12월 4일까지입니다. 그 물을 관절증도 많이 하잖아요. 관절염으로 인해서 비관여 수술시에 130만원 보장이 되는데 M사는 30만원, D사는 50만원, H사는 50만원, KB손해보험보다 거의 절반 이상 이제 보장 내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12월에 수수비 보험 아무래도 KB손해보험이 좀 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112대 수수비는 여기에 나와있다시피 15대와 24대, 22대, 49대가 모두 합쳐졌고요. 그래서 112대 보장 그리고 122대까지 모두 다 뭐 종합형으로 예,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간편이나 자녀보험도 통 크게 보장이 가능하다. 자, 오른쪽에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21대 질병 수수비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다빈도 질환 수수비예요. 자녀보험 역시 보장이 되지만 일단은 다빈도 질환
1위부터 20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복해서 종수두비와 112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1대와 그 다음에 종수두비, 그 다음에 질병수두비와 그리고 종수두비에서 네 군데에서 각각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타사 같은 경우는 질병수두비, 종수두비, 그 뭐 64대, 71대, 아니면 108대 이렇게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근데 KB손해보험에서는 하나 더 다빈도 질환 수두비가 21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높은 금액으로서 보장 내용도 좋고 보험료도 저렴하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12월 4일까지니까 아무래도 좀 여기 꼼꼼히 비교해서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1대 질병수습이 판매가 중지돼요. 언제까지? 여기 보시면 12월 5일까지 이제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12월 4일 6시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얼른 연락 주시고요. 112대와 21대 동시 가입이 아쉽게도 끝이에요. 끝. 네, 그래서 두 주기 수습비가 이제는 두 가지 다 중복해서 가입이 안 되신다. 이제 112대만 가입이 된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은 112대와 21대를 12월 4일 6시 전에 가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담석증으로 복관 경우는 380만원이에요. 근데 112대와 그냥 단독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 230만원, 150만원 정도가 좀 내려가 있죠. 갑상선 결절 고주파도 430만원 보장이 되는데 112대 12월 5일 이후부터는 280만원, 150만원 정도가 내려갔고요. 무지 예방증도 각각 330만원, 330만원, 112대와 21대 동시 가입이 되고 보장이 되지만 12월 5일부터는 170만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편도 절제술이나 사타구니 탈장, 춘동증, 그리고 백내장, 담석증, 갑상선 결절 이런 부분들이 12월 5일 지나면은 거의 큰 폭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부담이 안 되거든요. 다빈도 질환 수습이 얼마 안 하고요. 관열, 비관열 구분 없으니까 좋은 시기 때에 업계 유일하게 다빈도 질환 중복해서 보장이 되는 데가 KB손해보험밖에 없다. 그래서 얼른 연락 주세요. 자, KB 두 주기 수술비 플랜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2대와 21대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고, 또 하나 질병수술비와 그리고 종수술비가 이 네 가지가 중복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높은 한도, 그리고 보장 범위도 매우 좋게, 가성비 좋게 가입이 되시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복강경, 갑상선, 무지예방증,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반토막 난다, 12월 5일부터는. 그래서 두 주기 수술비 플랜은 솔직히 KB 손해보험은 진단금도 저렴하지만, 수술비 플랜이 매우 큰 강점이 있거든요. 솔직히 진단금은 타사도 저렴한 데가 많이 많아요. 그래서 수술비 플랜은 압도적으로 KB손해보험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녀도 다빈도 수술비가 축소 예정이에요. 12월 5일까지는 시행이 예정되고요. 그전에는 112대와 20대에 이제 질병수술비가 동시 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가입이 안 되고요. 112대만 된다. 자, 자녀도 다빈도 수술 1위부터 5위까지가 일단 대폭 축소될 예정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침에도 한번 영상을 올렸겠지만 일단 수술비 보험은 각각 최초 1회가 아니고요. 매 회마다 반복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 정말 보험료도 저렴하고 가성비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개 중복해서 가입했지만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은 각각 최초 1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수술비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스탠드 삽입술이나 아니면 뇌혈관 수술했을 때 반복적으로 4천만원, 5천만원 통크에 보장이 되니까 수술비 보험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D사나 M사도 좋지만 보험료가 매우 비싸고 다빈도 질환 수술비가 중복해서 보장이 안 되고 일찍이 200% 이상 손해율이 많다 보니까 역마진으로 일찍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KB손해보험만 12월 4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 대한민국 9세 이하 1위부터 5위까지 다빈도 수술은 일단은 편도염, 그리고 사타구니 탈장, 충수절제술, 심장수술, 스탠드, 그리고 충동증으로 인해서 보장이 112대와 20대 수술비가 동시 가입하면 320만원, 그리고 심장 스탠드 삽입술은 8,350만원 보장이 되는데 112대 12월 5일부터는 보장 내용이 반토막이 나서 많이 내려간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KB 수술비 인체도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뭐 H사와 M사 다 이렇게 인체도에 대해서 보장 내용이 있지만요. 솔직히 KB손해보험이 수술비는 다 좋지는 않아요. 작은 문종은 어디가 좋고 뭐 충농증은 어디가 좋고 농내장은 어디가 좋고 각각 틀리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험료 대비 좀 무난한 회사가 KB손해보험이니까 그래서 제가 KB손해보험, 그 DB손해보험 멜체 순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부정맥도 있고 담석증, 위 용종 제거 시 여기 보시면 180만원,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36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뭐 충성도 110만원, 오른쪽에 보시면 백내장 각각 100만원씩, 그리고 갑상선 양성 종양도 330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편도염 수술했을 때 290만원, 사타구니 탈장도 290만원, 그 대장 용종 시에 회당 80만원, 그 작은 군종 시에 230만원 통크에 보장되시고요. 요즘 무죄반증 많이 하잖아요. 각각 170만원씩 총 34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 자, 어떠세요? 매우 괜찮으시죠? 근데 아쉽게도 12월 4일까지만 112대 그리고 21대 다빈도 질환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후부터는 112대만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 차이도 얼마 안 하시니까 언제든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저나 저희 실장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설계해서 12월 4일 전에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감사합니다.